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를 마무리하며 이곳에 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며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집중을 흐트릴 만한 생각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최연소 나이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곧 앞자리 수가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냥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서른 즈음에 노래도 있고. 이게 또 20대에서 30대로 바뀌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 보시면 좀 귀여우시겠지만. 근데 30대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는 아직도 건강하고 체력도 넘치는 것 같고 한데 한 번씩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어요. 예. 뭐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생들과 함께 뭐 축구하는데 한 5분 뛰었더니 숨이 차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지루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20대를 좀 보낸 경우입니다. 그냥 학교, 기숙사, 교회, 딱이세 군데만 그냥 있다가 어느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공부하는 거, 제가 F1 비자니까 저의 여기 미국에 있는 이유는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거고, 뭐 집은 기숙사니까 당연히 기숙사에서 살고, 또 교회, 제가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님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 안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랑 교회랑 집, 뭐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부 좀만 더 하고 공부 마치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봐야지. 내가 그래도 공부 빨리 끝나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연애도 해보고 이런 저는 정말 기대가 참 많았던 10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공부하다가 20대가 다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거 좋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도 때로는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또 칭찬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장학금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열려졌을 때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도 이게 사는 게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항상 했는데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한 거는 최근 들어서 한것 같아요. 아, 그냥 수업 잘 가고, 숙제 열심히 하고, 제출 늦게 하지 않고, 뭐 단어 잘 외우고, 시험 범주 잘 숙지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래서 점수 잘 받고, 여름방학 때좀 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 이게 인생의 참 의미는 아니겠구나. 내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리니티에 있다 보면 워낙 또 이렇게 훌륭하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특히 한국에서 유학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엘리트급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영어 잘하고 또 가장 공부에 그 미래가 좀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또 석사, 박사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나눠보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과 또 여기 미국에서 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되게 그분들의 꿈이 한때는 되게 막 부럽기도 하고 되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저는 정말 여기서 트리니티라는 곳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한국의 대형교회 가가지고 다그 환영을 받으면서 가가지고 수천 수만 명 있는데 앞에서 말씀 멋있게 딱 설교하고 네, 딱 예배 끝나고 저기 나오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권사님들 한 분씩 아, 전도사님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 듣고 막 그런 걸막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하구나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적당한 교회에서 적당히 세례 받으면서 뭐잘뭐 굶지 않고 뭐 지붕 밑에서 자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 뭐 그런 상상을 한게 그게 또 인생의 전부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 내가 세례비를 많이 받으면 그게 성공한 목사일까? 그러면 내가 정말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성공한 목사일까?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그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실의 3배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여기 화장실 너무 좋다. 우리 화장실에서 중고등부 모이면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애들이랑 같이 막 나눴는데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고 대리석 깔린 화장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 제가 목사로서 성공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좀막 시험도 많이 받고 유혹도 많이 받고 여러 고민도 해보고 또 회의감도 느낄 때도 있고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저도 어쨌든 좀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위치에서 목회자라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요.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보고 한 번씩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근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네,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제가 여기서 오직 주님만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욥기 1장과 2장 그큰 인트로덕션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단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인정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 누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겠냐.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하죠. 욥으로부터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 봐라. 그가 과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 뺏어갔어요. 근데 이 사단이 생각한 것처럼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욥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갔는데 근데 욥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생각을 하죠. 2장에 와서 보니까 또 욥에 대해서 사단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죠. 사단아, 이제 이건 본문 말씀 읽은 거예요. 네가 아무 까닭 없이 이거 다 치웠는데도 욥은 여전히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또 다른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뭘 못 버리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려보면 그 사람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한번 또 해봐라. 대신 죽이지는 말라. 죽으면 욕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한 내기의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또 욥을 아무 까닭 없이 굉장히 괴로운 질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칩니다. 근데 욥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말씀에서 이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서 결국 사단은 졌습니다. 그 교활하고 그 머리 좋은 사단이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틀려서 진 거예요.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는 그 소와 나귀, 양과 종, 낙타와 종, 자녀 네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내기에서 졌고 그 뒤로는 욕기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말씀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욥이 어떻게 사단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단이 욥한테 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고 교활하다고 하거나 하지만 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연 무엇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 내기에서 지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 사단이 한 가지 큰 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꼬셔서 죽음으로 유혹할 수 있으며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머리가 정말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사단이 뭐 일부러 지고 싶어서 내기를 했겠어요? 아,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한번 이겨먹어봐야지. 그런 또 교활한 마음을 품고 내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내기지만 또 내기를 해요. 이 사단이 이 내기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단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 뭐 가축들, 돈, 집, 가족, 욥의 건강. 욥에게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과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나?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걸 인정했으면 사단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기를 하죠. 사단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욥이 설마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겠어?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왜 사랑할까? 하나님 뭐가 좋다고? 아,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걸 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아,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걸 뺏어버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가치의 근거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가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긴 좀 어리지만 그래도 서른이 되보니까 왜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얘기 듣잖아요. 30년을 살아보니 아, 이게 20대는 더 이상 올 수가 없구나. 20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어떤 것들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정말 큰 투어리스트 어트랙션들, 뭐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캐나다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있는 그랜드 나야가라 폴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하잖아요. 웅장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려고 1년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돈을 씁니까? 그런데 그랜드 캐년, 나야가라 폴스,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그 광경만 봐도 입이 벌어지고 숨이 멎는 그런 광경인데도 그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치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뭔가 가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만 지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에 과연 어떠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왜 그러한 캠페인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선물 주는 것이 전통이 된게뭐 Diamond is forever 이 무슨 프레이스를 잘 해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주는 게 forever 영원한 커미트먼트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잘해서 결혼에 딱 맞게 그래서 내가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 뭐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없어지면 없어지고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히 다르죠. 잘못해서 뭐 떨어져서 잃어버리면 또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너무나도 쉽게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 먼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질되면 안 됩니다. 완벽해야 되고, 변질이 없어야 되고, 영원해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정말 깊이 찾아 헤맸어요. 근데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접근한 건 뭐냐면, 아, 뭔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거기까지. 또 이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관계적으로 의존되었을 때 피조물은 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가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물건의 시작, 그 가치 있는 것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 없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지 없으라 하면 없어지잖아요. 당장 하나님 원하시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인데 과연 이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뛰어넘는 가치를 과연 누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년 아무리 예뻐봐야 그거 보고 감동받고 뭐 그걸 감동받은 마음으로 시도 쓰고 뭐 대작도 나오고 글도 나와서 뭐 이렇게 클래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주인공, 전도자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에만 그것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욥은 그냥 보통 사람들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시고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들이 모인 거기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세요. 심지어 사단을 불러가지고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욥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욥은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두 번이나 1장 한 번, 2장 한 번 그렇게 나오죠. 욥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욥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온 어딜 봐도 유일하게 스스로 가치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다 우유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해져가고 모든 것은 사라져가고 바뀔 수 있고 가치관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은 이걸 실천을 했어요. 삶으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돈, 재물, 이 건강, 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의도했던 건 이런 걸 거예요. 욥이 그 정도로 이해를 못해서, 아직 하나님의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가 사라졌을 때 정말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까지 같이 버리기를 사단은 의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해망의 길로 같이 걸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것들에, 물론 그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그의 본심을 두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곳에서 욥은 이 고난을 견뎌나가며 사단을 구석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너질 수가 없는지,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결국 공격은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준 복음, 그 은혜의 그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미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땅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 사역을 감당하시며 빛과 소금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공격과 낙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사단과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국 그 토속 그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그런 식의 예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막 빌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막 자해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자기 금식한다고 광고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대상, 바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자꾸 그렇게 미련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제 자신에게서도 그 미련한 길로 가끔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부럽고 좀 사람들 인정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좀 더 좋은 거 비싼 거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왕 차 탈 거면 4기통보다 8기통 한번 몰아보고 싶고, 욕심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결국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깨달아갈 때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뒤집혔던 그 가치관, 물건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는 그게 올바르게 고쳐져서 물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상의 선이고 최상의 가치이시며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고백 위에서 세워져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욥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저주를 할 때도 오히려 아내를 잘 이렇게 다그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하면서 결국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단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욥이 그걸 다 이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할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사단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랑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 있을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이게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서 용기 있게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통로 정도로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저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앞서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 전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세라믹 타일이 깔려있는 화장실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제 서른이 되면서 6개월 뒤면 서른인데 좀 욥처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피스메이커 교회 모든 멤버들도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용기 있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참된 가치 그것을 바르게 알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그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시 한번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참된 주님, 정말 오직 주님만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